자, 완전 새 책이고 우리가 이제 1회독을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좀 잘 푸셔야 되고요. 이걸 우리는 내신 대비 교재로 쓸 거고 문제 수가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다른 교재보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조금 꼼꼼히 하셔야 되고 그냥 조금 모른다 해서 대충 별표 쳐오면 안 됩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나서 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좀 애매하거나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것도 무조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일단 봅시다. 1번 대표 문제만 풀 테니까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자,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자, 기억은 맞게 아니게 자, 8의 세제곱근은 2다. 이거 맞게 아니게? 틀렸어요. 그치? 왜 틀렸지? 3개. 오! 오! 자, 이게 X라고 했을 때 너무 잘했어. 아, 8의 세제곱, 뭐야? 대박. 세제곱근. X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냐면 세제곱을 했을 때 8이 나오게 하는 이 X들을 다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요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되면서 X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뭐 2X 플러스 4 요 아이의 근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2도 있지만 여기서 복소수 범위에서 두 개가 더 나오기 때문에 8의 세제곱근은 2뿐이라고 하면은 얘는 틀린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자 세제곱근 8은 2이다. 이건 맞게 아니게? 세제곱근 8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숨 차야죠. 이거 순서만 바뀐 겁니다. 혹시 제곱근 4랑 4의 제곱근의 차이를 알면 되는데 제곱근 4는 몇이게? 그냥 읽은 거예요. 제곱근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지? 루트라죠. 루트. 루트 4를 그냥 읽은 겁니다. 이게 몇인가요? 그냥? 2잖아. 근데 4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제곱했을 때 4가 나온 수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얘는 뭐라고 써야 돼? 풀마 2다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8의 세제곱근이라는 거는 세제곱했을 때 8이 나오게 하는 숫자들을 다 얘기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세제곱근 8이라는 거는 그냥 요 수식을 읽은 겁니다. 세제곱근 8이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 맞아 아니야? 2 이렇게 쓰는 거거든. 왜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실수들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제곱근 8은 2이다. 니은은 맞는 거예요. 자, 다음에 디귿.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실수인 것을 물어볼 때는 얘를 먼저 보라고 했죠.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얘 홀수야 짝수야 4제곱근이니까? 짝수. 자, 짝수면은 앞에 있는 애가 개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양수면 몇 개고? 2개고. 그치. 0이면은? 1개고. 음수면은? 없다. 그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는 거죠. 잘하네. 자, 그 다음에 대답인출 왕 중요 적혀있죠. 오케이. 자, 유형 2번 이거는 거듭 제곱근 성질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한번 볼게요. 자, 4제곱근 27 곱하기 4제곱근 3 더하기 5제곱근 3분의 5제곱근 96.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냐면 이렇게 앞에가 같은 수면은 안에 것끼리 계산이 가능하다는 게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그럼 4제곱근 27 곱하기 3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5제곱근 5제곱은 똑같으니까 5제곱 크게 써서 안에 것끼리 이렇게 나눗셈 해도 괜찮다는 건 거예요. 그럼 얘는 3의 몇 제곱이야? 3의 3제곱이죠? 그리고 3 곱해지가 3의 몇 제곱? 4제곱 됐을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96 계산하면 몇이게? 오, 32. 자, 여기 32는 2의 몇 제곱이야? 5제곱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럼 이렇게 똑같을 때는 날려서 얘는 3이고 얘는 2다. 그래서 답은 5다 이렇게 썼었죠. 자, 그 다음에 자, 지수 법칙을 이용할 때 다음과 같이 지수의 범위에 따른 위치 조건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거는 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 A의 여기 X제곱을 썼을 때 저기 중등부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개수 A가 여러 번 곱해졌을 때 이렇게 표현하자. 그때 이걸 지수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X가 딱 자연수 범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수기 때문에 한 개 곱해졌냐 두 개 곱해졌냐 세 개 곱해졌냐 그거를 여기다 썼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정수로 확장하고 유리수로 확장하고 최종적으로 실수까지 확장을 완성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완성을 한 이유는 지수 함수를 그냥 정리를 하기 위해서인 건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지수 함수에서 우리가 이 미체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 미체 조건이 뭐였게? A가 뭐보다 크다? A가 옳지 0보다 큰 수를 다뤘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리고 그 지수 함수에서는 그 개형 자체가 여기에 1이 붙어버리면은 이게 그냥 상수 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수 함수에서는 그냥 1이 아니라는 것까지 정의를 하긴 했었어요. 자, 근데 얘는 그냥 지수 꼴에서 얘가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요아의 조건은 0보다 클 때만 가능한 건 거고 그 다음에 유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여기부터 우리가 밑이 0보다 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수까지 이어붙여지는 거고요. 정수는 뭐가 안 되냐면 0이 안 돼요. 자, 그 이유는 만약에 이게 자, A가 아니라 2에 A 할까? 자, 얘랑 비교할게요. 2의 2제곱이랑 2의 1제곱 차이는 뭐냐면 2를 나눠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2의 0제곱까지 우리가 가려면은 다시 한번 2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A의 2제곱에서 A의 1제곱 갈 때는 뭐 여기서 내가 나눠줄 건데 얘가 A가 만약 0이면은 나눠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만 생각해봐도 이게 A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분모 역합해야 되기 때문에 0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건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유리수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수함수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 정수에서는 이 자연수일 땐 얘가 몇이든 상관이 없고 뭐 2가 있을 때 여기가 어떤 실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루트 2의 2제곱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일 때는 실수 모두 다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정수일 때는 뭐 0이 아 뭐래 A가 뭐가 아니면 되는 거야? 0이 아니면 된다 요건 건 거고 그 다음에 유리수랑 실수일 때는 둘 다 0보다 크기만 하면은 정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요렇게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32번. 자, 루트 3의 4제곱근 27은 3의 P분의 Q제곱이다. P 플러스 Q값을. 자, 이거는 나눠서 계산하면 되죠. 루트 3에다가 4제곱근 27이다. 자,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게요. 얘는 루트 3이니까 유리수지수로 표현하면 3의 몇 분의 몇 제곱이야?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건 거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중분우가 있을 때 제곱근에다가 4제곱근에 27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숫자랑 자 여기 뭐가 숨어 있는 거야 숫자? 2가 숨어 있는 건 거죠. 얘네 두 개 어떻게 했었게? 곱했었죠. 곱하면 몇 제곱근? 8제곱근에 자 27도 3의 몇 제곱이야? 옳지 4제곱 이렇게 될까? 3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얘는 3의 몇 제곱 되는 거야? 8분의 3제곱 이렇게 따로 쓰는 겁니다. 그럼 8분의 3제곱이 돼서 얘 계산해주면 3에 얘 총분해주면 8분의 여기 4 되니까 더하면 몇인 건 거야? 그치. 3에 8분의 7제곱 되는 거고 두 개 더하면 15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하실 것 같고 자 여기다가 별표를 치세요.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거듭제곱근이 자연수가 되는 미지수 구하기 여기다 별표를 좀 쳐주시고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자. 64분의 1의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요 아이를 최대한 소인수분해 하셔서 자 64분의 1이면은 2의 몇 제곱인거야 2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는 건 거죠. 그 아이의 전체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지수 법칙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요. 지수만 복잡해야 됩니다. 자, 2에 얘네 두 개 곱하면 뭔 거야? n분의 6제곱이죠. 그게 자연수가 되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의 업적을 제곱이 자연수가 되려면은 이 지수가 뭐여야 되는 거게? 이게 조건이? 제일 처음에 자연수의 제일 작은 값이 몇인 건 거야? 1 아니야. 일단 몇 제곱이 되면은 1이 되죠? 어? 아니, 여기 몇 제곱 되면은? 그치, 0제곱 되면은 자연수가 되는 건데 그 이상은 이제 자연수들만 들어가야 자연수가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지금 지수의 구조상 이게 0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이게 지금 n분의 6이기 때문에 0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n분의 6이 가능한 값이 몇인 거냐면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이런 값들만 가능한 건 거예요. 그럼 n에 들어가야 되는 값들은 6의 뭔 거야? 약수들인 거니까 뭐뭐뭐뭐가 가능한 거야?
1, 2, 3, 6 얘네만 가능하다. 그러면은 정수 n에 합의를 했는데 얘는 그냥 뭐 등차수리니까 요거 하나 더 해줘가지고 어? 등차수리가 중요하네. 여기 내가 해주면은 3, 4, 5, 6, 12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7번. 자, 세수 A가 세제곱근 루트 10이고 B는 루트 5고 C는 루트 세제곱근 28이다. 대소관계를 나타내라.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뭐를 포기시켰게? 앞에 옳지. 자, 얘네 두 개 곱해주면 몇인 거야? 6. 6제곱근 10인 건 거고. 자, 그럼 얘도 지금 여기 숨어있는 게 2 아니야, 2. 요거를 6으로 만들려면 곱하기 3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지수 안에 있는 애한테도 뭐 해주면 됐어? 세제곱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B 같은 경우는 6제곱근 몇이 되는 거야? 125가 되는 겁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그냥 얘네들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뭔 거야? 6제곱근 28이 되는 건 거네. 그럼 제일 작은 당연히 얘는 6번 곱해봐야 10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제일 작고,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건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다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다행히. 자, 50번. 얘는 뭘로 푸는 거야?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올라가니까 뭘로 푸는 거게? 합차죠. 자, 얘네 두 개 곱하면은 10의 몇 제곱? 4분의 1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거고, 자, 얘네 두 개 곱하면 뭔 거예요? 10의 2제곱 마이너스 1. 얘네 두 개 곱하면 뭔 거야? 그냥 10 마이너스 1이 돼서 2다 이렇게 풀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유리수 지수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연산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겁니다. 요거는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자, 다음 식의 값은. 자, 이에 마이너스 10분, 10 플러스 1분의 2. 자, 계산이 엄청 많은데 좀 대칭성이 있거든요. 여기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가 일단은 구조상 얘는 10이요, 얘는 마이너스 10인 거고 여기 앞에는 이에 9제곱 플러스 1분의 2 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얘랑 얘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에 마이너스 10제곱 플러스 1분의 2인 거고 이렇게 조금 복잡한 계산은 분명히 간단하게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 아이를 내가 2에 10제곱을 좀 곱해줄게요. 그러니까 괜찮나요? 자, 여기 2에 10제곱 곱해주면은 얘네 두 개가 역수관계인 거니까 이 값은 몇이 되는 건 거야? 그냥 1 되는 거죠. 플러스 요거 정리하면 뭔 거야? 2에? 그렇지, 10제곱 되는 건 거고 위에는 2 곱하기 2에 10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던 애랑 그럼 통분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세팅은 무조건 통분이 가능한 건 거예요. 얘만 곱해주면 그럼 분의 2 이렇게 됐을 거고 얘는 통분해주면 2의 10제곱 플러스 1분의 2 괄호 열고 2의 10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몇인 건 거야? 2겠다. 그죠? 그럼 얘네만 2인 게 아니라 이렇게 대칭되는 모든 애들 다 2가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2가 몇 개인지 계산을 해보자. 자, 1부터 10까지가 몇 개인 건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가 10개입니다, 10개. 그럼 이 0을 기준으로 여기 마이너스 1 어쩌고 있었겠죠? 걔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인 건 거야? 10개인 거라서 총 10쌍이 남은 건 거예요. 그럼 2로 계산되는 값이 총 10개가 나왔을 거고 그럼 중간에는 이 놈만 그냥 따로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2의 0제곱은 몇이야? 1이니까 2분의 2라서 1이다. 2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다시 해보시고. 자, 58번. 자, 이거는 완전히 곱셈공식이지.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두 개가 역수관계인데 그 두 개를 뺀 게 3이다. 그렇게 했을 때 2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의 값은 요건 단계가 있는데 자, 이게 3이래요. 자, 요걸로 첫 번째 뭐를 구할 거냐면 그냥 A의 1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자, 요거를 구할 겁니다. 자, 얘는 얘로 표현해보면 뭔 거냐면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전체 제곱을 해주면은 일단 이거 제곱해서 얘 나오고 이거 제곱해서 얘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몇이 나와요? 2가 나오지. 왜냐면 얘네 두 개는 역수관계라서 제곱 더하기 얘네 곱해서 2를 곱하는데 이 곱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몇을 더해주면 조금만 남아? 옳지, 플러스 2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3이니까 3, 3은 9 더하기 몇이지? 1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로 이제 저거를 구하는 거예요. A의 제곱, A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럼 a 1제곱,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제곱에다가 2분을 뭐 빼주면 돼? 요거 두 개 곱하면, 일단 얘 제곱하면 얘 나올 거고, 얘 제곱하면 얘 나올 건데, 여기서 중간항이 플러스 2인 거잖아요. 역수 관계니까. 그럼 뭐만 빼주면 되는 거야? 옳지. 그러면 여기 11 제곱해서 몇이고? 21이고, 마이너스 2니까 110. 두 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할 수 있겠죠? 자, 65번. 자, x가 3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일 때, 저것의 값이 몇입니까? 자, x제곱 플러스 4의 루트가 들어가 있고, 더하기 x를 해라. 자, 일단, 자, 여기를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얘 제곱해주면은, 요것도 전체 제곱이 됐을 거고, 자, 얘 제곱해주면은 뭔 거야? x, 3의 1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이야? 그치, 2고, 어?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중간에 x제곱 플러스 4가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4가 더해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3의 1제곱에다가 얘랑 그냥 플러스 4가 계산돼서 몇이 되는 거야? 그냥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되는지 알겠어요, 이게? 요거랑 요게 지금 마이너스랑 플러스만 차이 나는 거예요. 얘는 누구였냐면 얘의 제곱이었죠. 심지어 얘는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 뭘로 묶어주면 돼? 3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의 루트 x제곱 플러스 4라는 거는 그냥 얘인 거고, 왜냐면 여기 절대값에서 원래 나오는 건데 이 값은 둘 다 양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3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 거고, 여기에다가 그냥 x를 더하는 거 아니야. 두 개 더하면은 이렇게 될 거라서 얘 날라갈 거고, 그럼 얘랑 얘 더하는 거다, 그죠? 그럼 여기 지금 꼴 보니까 전부 다 루트로 표현되어 있네. 얘가 루트 3이고 얘도 루트 3이라서 더하면은 2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역수의 차기 때문에 그걸 제곱해서 4를 더하면 딱 곱셈공식꼴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제곱식꼴로. 잘 찾아보시고. 자, 이것도 유형 우리가 연습했었습니다. A의 2x제곱은 3일 때 AX제곱, A의 마이너스 X제곱, 여기는 A의 3X제곱.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아나요? 2X제곱이 지금 3이라고 나와있고, 얘 지금 요런 꼴이에요. 이 값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했을게? 그니까 어떻게? 분수? 인수분해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니? 기억이 나서 없나? 뭐? 뭘 빼내? 빼내는 거 아니야? 빼내는 거 딴 사람? 이걸 알고 있잖아. A의 2X제곱 봐. 얘는 x 4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인데 얘는 2x네? ax를 곱해. 어? 다시 뭐라고? a의 x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곱하면 뭔 거예요? a의 2x제곱이지. 곱해도 너무 괜찮은 게 얘네들 곱하면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건 거고, 그 다음 얘네들 곱하면 a의 몇 x제곱 돼? 자, 이거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얘의 제곱인 거죠. 숫자 아는 겁니다. 얘네들 곱하면 뭔 거야?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됐지 뭐. 이게 몇인 건데? 3 플러스 1이고 얘는 얘 제곱이가 몇인 거예요? 9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 역수꼴이죠.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되는 거지. 그럼 3 곱해주면 9 플러스 3분의, 여기 3 곱해주면 27 빼기 1 돼서 답 계산하면 몇이나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인수분해 일단 안 돼요. 얘가 더하기여야 인수분해가 되지.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플러스였으면 인수분해가 답이 되겠죠. 자, 71번. 아, 이거 뭐래? 이거 해보시고요. 다 해볼 수 있겠어. 자, 75번입니다. 자, 두 양수 AB가
AB는 8이고 A는 16X분의 1제곱, B는 16의 Y분의 1제곱을 만족시킬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값이 몇입니까? 이게 너무 친절한데? 얘네 두 개 어떻게 하면 더해져? X분의 1이랑 Y분의 1이 어떻게 하면 더해지는 거야? 뭐라고? 그치, 곱하면은 지수 법칙으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얘는 A이고 얘는 B란 말이에요. 그럼 A랑 B를 곱한 겁니다. 그럼 얘네들 곱했으니까 몇이 나오는 건가요? 8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나는 지금 요 값을 구해주고 싶은 건데, 자, 얘네 두 개 지금 비교하려면은 밑을 좀 통일합시다.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네 제곱이고, 이건 그냥 답이라 써놓을게요. 여기는 2의 몇 제곱인 거게? 세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똑같아졌으니까 4 곱하기 답은 3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답은 몇인 거야? 4분의 3이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죠? 자, 요런 형태는 사실 이렇게 대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냐면, 얘도 대놓고 되겠네. 얘도 대놓고 되겠고. 몰라?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82번. 자, 24의 x제곱은 32, 3의 y제곱은 128. 아, 다 같은 류의 문제들 나오네요. 자, 얘는 x분의 5 마이너스 y분의 7이다. 이 값이 몇입니까? 자, 일단 이 지수꼴을 그냥 이 방정식에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x분의 5라 했으니까 x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을 넘어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24x제곱이라 했는데 32라 했고, 그냥 여기에 양변에 내가 x분의 1제곱을 해주면, x분의 1제곱 해주면은 오히려 이 좌변이 그냥 24로 간단해지는 거고, 우변이 32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너무 좋죠? 이게 5라고 적혀있는데 32가 뭐의 제곱이야? 2의 5제곱이죠. 그럼 내가 이거 지수법칙 써주면은 x분의 5제곱 이렇게 써지겠네. 그 다음에 3의 y제곱이 128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쓸 게 아니라 여기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옮겨주면은 128의 지금 y분의 1제곱이 됐을 거고, 128이면 2의 몇 제곱이지? 7제곱 아니야. 그래서 y분의 7제곱 하면은 얘랑 얘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두 개가 지금 빼지는 연산을 하고 싶으면 2의 y분의 7제곱. 자, 이게 두 개가 빼지려면은 이 값이랑 이 값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나눠줘야 되는 건 거죠. 그럼 이게 2의 x분의 5제곱 마이너스 y분의 7제곱이 됐을 테고, 얘가 지금 몇인 거냐면 24입니다. 여긴 몇이냐면 128인 거예요. 나눠주면 얘란 얘기 아니야. 이게 나눠주면 몇이게? 3. 뭐? 128이 아니었어. 120. 아! 하하하. 3이지, 그치? 그럼 몇인 건가요? 고마워. 8이죠, 8.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3제곱이라서 요 값을 계산하면은 3이 나온다. 계산하시겠죠. 자, 조금씩 기억이 날 거예요. 아, 원래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2의 x제곱은 y, 5의 y제곱은 10분의 1의 z제곱. 어떤 지금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른 어떤 세 값이 지금 똑같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여기다가 뭐 대충 뭐 같겠지 하면서 k라고 놔두세요. 어떤 상수값이 같을 테니까. 그럼 2의 x제곱은 k라는 거에서 2는 k의 x분의 1제곱이 될 거고, 5의 y제곱도 k라고 했으니까 5는 k의 y분의 1제곱이고, 10분의 1의 z제곱이랬으니까 10분의 1은 k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지금 지수끼리 더해달라 했으니까 결국은 얘네끼리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곱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곱해야 이렇게 지수끼리 더해졌겠다, 그죠? 그럼 얘랑 얘랑 얘 곱해주면 몇이게? 2 곱하기 5 곱하기 10분의 1? 1 아니야. 1이니까 k가 몇이던 간에 이 지수가 몇이 돼야 되는 건가요? 어? 0. 0이어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게 처음에 힘들었던 문제들이죠. 자, 실내에 방향제 A g을 뿌리고 T 시간이 지난 후 실내에 남아있는 방향제 향을 F g이라고 하면 F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T제곱이다. 이건 좀 간단한 예요식 자체가. 자, 실내에 방향제 12g을 뿌리고, 자, A가 12일 때입니다. 자, 2시간 후에 T는 2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 남아있는 방향제의 양을 F1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8g을 뿌리고, 자, 다른 상황. 자, 8을 뿌렸을 때
8시간 후에 t가 8일 때 남아있는 방향제의 양을 f2라고 하자.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자, f2분의 f1의 값은, 자, f1을 한번 표현해 볼게. 여기 f10 있죠? a가 몇인 거야, 지금? f1은? 1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t가 이니까 2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는 a의 8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3분의 8제곱 이렇게 써주겠다,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를 나눠달라는 거니까 그냥 이거 분해, 이거네. 자, 2, 3은 6, 아, 4, 2, 8, 4, 3, 12. 일단 맨 앞에 2분의 3이 하나 있고요. 자, 여기서 여기 나눠주면은 그냥 지수끼리 어떻게 주면 되는 거야? 빼주면 되는 거죠. 막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8 뺀다는 거는 3분의 몇이 된다는 거야? 6이 돼서 2의 몇 제곱? 제곱이 된다. 그러면 하나 약분 내면서 6 이렇게 된다. 그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자, 일단 적어주세요. 너무 쉽죠?